글씨를 좀 크게 써주시지. 얘가 3학년입니다. 학교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노는 것에 집중하는 걸 어떻게 조절해? 별 고민을 다 하시네요. 이건 부러운 부모님이세요. 그때는 10대면 그 나이 때는 하루 세 번 땀 흘려야 되죠. 뭐 가랭이 다 터지고 바지 기시다 이렇게 헤어져야 할 나이죠. 그때 건강하지 않으면 평생 건강하지 못하죠. 저 보세요. 그때 너무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리비리 하잖아. 10대 때 운동했죠. 그리고 이거는 어머니께 걱정, 이제 뭘 걱정하시는 거예요? 얘가 공부를 못할, 우리나라 이게 공부 못할까봐 걱정하는 거잖아. 근데 공부가 무엇이야? 공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얘는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거예요. 다중지능에서. 아무에게나 있는 지능이 아닙니다. 얘 절대 굶어 죽지 않아.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사업해서 먹고 살아. 근데 어머니들이 왜 초조하냐? 내 속에서 난 자식이 나하고 좀 달라. 그럴 때 무척 당황해. 근데 그 집안 다 둘러봐. 아들 같은 놈 꼭 있어. 집안에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나하고 비슷해야 된다. 그 마음을 자꾸 버리세요. 그러셔야 애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. 실제로 상담에서 MBTI라는 거 있는데 엄마하고 애하고 성격 정반대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막 엄마가 애를 공격해. 근데 엄마 자기 성격이라는 건 자기 성격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. 근데 세상에 성격이 좋으면 그건 말이 되질 않아. 좋은 성격 있어? 없어. 나쁜 성격도 물론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건데 뭐.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럴 때는 어떤 노래? 제가 알려드린 내비둘 송. 내비둬